주먹을 쥐는 방법은 여기 가면고의 신처럼 군림하는 운도와 일진들, 사망 현장인 운도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맞아야 하는 절대 강자입니다. 운도의 타겟이 된 대상은 적당한 군기로 끝나지 않았죠. 이기거나 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주먹 속에 있으니까. 날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넌 오늘 죽는다. 내 발을 핥게 될 거야. 그렇게 막강한 운도와 충돌하는 이 남자는 2학년 현동. 현동은 일진에는 관심 없지만 타고난 싸움 천재로 운도의 악행을 참을 수 없었는데요. 학교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도와 단판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운도의 스피드와 강펀치에 현동은 무너지는 듯 보였으나 싸움 천재에게 위기의 순간은 기회를 만들 좋은 상황이었고, 신이라고 불린 운도를 쓰러뜨려 3학년 일진들도 쉽게 나설 수 없었죠. 다음날 아직 회복은 안 됐지만 다시 등굣길에 나선 현동. 현동이다. 야, 떴다 떴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현동은 다면고의 희망이었는데요. 치료 중인 운도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래 알았어. 적당히 밟아. 3학년 일진들을 통해 현동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땡꼴로 전체 집합. 오자마자 전과는 다른 분위기에 현동은 귀찮기만 한데, 그보다 더 귀찮은 여자 일진 대표 다양이 현동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딱히 마음이 없기에 무시하고 싶어도 오늘 끝나고 기다려. 오늘 도망가면 죽여버릴 거야. 너무 적극적이라 걸리면 쉽게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3학년 일진, 여긴 웬일이래? 종엽이 단독 행동으로 현동을 찾아왔죠. 현동은 피하지 않았고 학교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면 언제든 주먹을 꺼냈습니다. 점심때 땡골로 와라. 적당히 합시다. 안 오면 뒤져. 잠시 후 땡골엔 소문 듣고 찾아온 찐따 3명이 구경을 나오는데, 진짜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나오라는 종엽의 말에 현동은 없었고 거기서 괜히 걸려 일진들의 화만 더 오르게 했죠. 같은 시간 현동은 내키지 않지만 다양의 주체로 모이게 되고, 우리 어디 갈까? 그런 데 있어? 베프 건영과 운도의 멤버로 스카웃됐지만 친구 준원도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분위기 안 좋냐? 운도가 나 죽였대? 내가 네 첫째냐 이 새끼야. 친구 아니냐 우리? 현동은 준원을 통해 정보를 얻을까 했지만 그냥 넘어갔죠. 놀다 보니 저녁이 됐고 화장실을 다녀온 준원은 몰려오는 3학년과 일진들을 보게 되는데, 첩자는 아니지만 일진들이 찾는 건 시간 문제라 현동에게 문자를 넣습니다. 3학년도 난다. 친구들까지 얽히고 싶지 않은 현동은 일단 자리를 피하게 되죠. 잠시 후 빨리 왔나? 네, 연락받자마자 바로 튀었습니다. 땡굴에선 콧배기도 안 보이더니. 종엽도 준원이 실례는 안 가지만 시간 끌 생각 없이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근데 이건 저 왜 있었냐? 같이 있었냐? 아닙니다. 그러나 철성과 필도는 준원이 현동과 친구인 사실을 알아서 캐보는데, 오늘 밤 안엔 잡아야 하니 일단 무시하기로 하죠. 있을만한 곳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잔치를 버렸어. 잔치를 잘 먹은 쓰레기만 남긴 채 술을 다 처먹고 갔어. 현동은 조금 더 시간을 벌었고 종엽은 조급하기만 한데, 준원도 행여 걸릴까봐 가슴 졸이는 시간이었죠. 애들까지 데려왔으면 끝을 보든가. 할 말 없다. 내일 당장 조져. 걱정 마라. 현동은 흩어져 있는 3학년들의 중심축을 기습하기로 하는데요. 첫 타겟은 권투 유망주였지만 일진으로 인해 선수는 못된 철성. 체구는 작아도 빠른 스피드와 강한 펀치가 장점인 걸 알아서 그걸 역 이용해 주먹을 못 쓰게 한 뒤 손쉽게 끝냅니다. 앉아 이 새끼들아. 필도와 한 방 먹은 철성이 들어오게 되고, 똥 아직도 안 왔냐? 똥 오면 알려라. 알았냐? 네. 현동을 찾을 동안 화풀이 겸 기웅을 데리고 나갑니다. 넌 앉아 이 새끼야. 철성은 맞은 모습이 약해 보일까봐 아니 괜히 한 번 더 힘을 주면서 얘기하고 현동을 다시 만나기를 벼르게 되죠. 저 진짜 모릅니다 진짜로. 아유 왜 애한테 그러냐? 그때 현동이 나타나고 이건 원래 있으면 직접 말해. 현동은 필도가 적당한 장소에 가주길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성사된 건물 뒤편에서 철성에 이어 필도도 참교육을 시켜주고 싶었고, 필도가 돌밖에 못 던지는 실력인 것도 알아서 쉬어가는 타임 정도로 쉽게 끝냅니다. 들어가.
가! 다음 타겟은 입장이자 권투 베이스의 종혁. 이번엔 강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시선이 많은 곳에서 시비를 걸었고 제대로 밟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현동은 집중을 하게 됐죠. 현동은 이로써 3학년 중심축 3명을 박살내며 평화를 바랬죠. 내가 개인 플레이하지 말라 그랬지. 그날 오후 보고를 받은 운도는 어이가 없었고 상대는 한 명인데 모조리 당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자신의 무서움을 심어주며 이번엔 준원에게 맡겨봅니다. 내일 밑에 애들 데리고 지가 나. 미안한데 혹시 한꺼번에 오냐? 애들 끌고 가면 너 감당할 수 있겠냐? 형 끝날 때까지 오지 마라. 준원은 본래의 위치에서 현동을 잡기로 결심하고 현동도 물러서지 않았죠. 2학년짱의 가오가 있기에 준원은 전력을 다하지만 사실 현동과 실력차가 컸었고 적당히 맞추면서 힘든 감정이 가라앉길 기다려주게 되죠. 깨끗하게 좀 진짜. 화장실 청소로 오후 타임을 보내는 현동과 준원은 뜻밖의 친구를 만나게 되고 가명고의 얼짱 해리가 현동을 따로 불러냅니다. 역시나 소식을 들은 다양은 곧바로 현동을 찾아오고 내가 언제 너랑 사귄 적 있었냐? 현동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한 뒤 사실상 끝을 선포하죠. 며칠 뒤 복귀한 운도는 다양으로부터 해리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마침 복귀하는 날 해리를 마주치자 현동을 끌어낼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해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게 되죠. 운도는 가난한 해리의 형편을 이용해 알바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면서 해리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킨 뒤 SNS에 올리는 것. 마침 발견한 현동은 저걸로 끌어들이겠다는 일을 눈치채곤 일이 터지기 전에 바로 해리를 현장에서 빼내게 되죠. 다음날 아가씨 얼마요? 저 아저씨. SNS로 소문은 퍼지게 되고 다양도 이걸 이용해 현동과 헤어지길 바랬죠. 야 냄새나. 얜 나보다 더해. 그런 거 아니야. 마침 현동이 나타나 다양의 악한 행동을 막아주게 됩니다. 어차피 볼 사람 잡았어. 대신에 이런 장난치지 마. 네가 알바 시켜준다고 꼬셔서 그런 거지. 잠깐만. 왜 다양이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지? 문득 현장에서 본 건 운도인데 왜 다양의 계정으로 업로드된 건지 의아했죠. 며칠 전 다양은 운도와 비밀 거래를 하게 되었고 그게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 해리를 나락으로 보내주는 대신 자신의 폰으로 작업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운도의 진짜 목적은 다양이 슬픔에 취할 것을 알아서 다양을 촬영한 영상으로 현동을 끌어들이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얘를 이제 어떻게 할까?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봐. 여기 운도 아지트야. 나 가봤어. 어딘지 알아. 다행히 건영이 위치를 알고 있어 바로 장소로 향하게 되고 현동과 친구들은 다양이 제발 무사하길 바랄 뿐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땐 다양 혼자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운도가 무슨 꿍꿍이인지 영상만 남긴 채 사라졌죠. 네 형님. 형님이 오랜만에 한번 도와주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운도는 현동이 찾아올 것을 알기에 머릿수를 더 채우기로 합니다. 불만 있는 사람 그럼 내 말 들어라. 네. 준원도 내일을 위해 1학년들을 집합시켜 공지를 하죠. 너 지금 어디 가는 건데? 운도와 일진들은 현동 하나를 잡기 위해 최대한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데 이 현장엔 하필 찐따 3인방이 보게 됐죠. 남영고의 미래를 결정지을 땡골에선 졸업한 선배 동균도 지원을 옵니다. 시체 치우러 왔대? 쟤네들한테 뜯겨서 가루될까봐. 그가 말하는 게 저 새끼들이냐? 저기 오른쪽에 있는 놈이에요. 제가 잡을 수도 있는데 형님이 한번 보여주세요.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현동은 다양한 핸드폰만 받으며 싸우지 않으려고 했으나 운도는 싸움을 원했죠. 자신 있으면 가져가 보든가. 네가 뭔데 걔 인생을 망치려고 그러냐? 뭘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런데 그때 찐따 3인방 중 현우가 갑자기 일어나 현장으로 가게 되고 일진 무리들을 가볍게 밀쳐내며 다양의 핸드폰을 뺏게 됩니다. 힘을 숨겨온 현우는 가볍게 중심축 철성을 제압하는데요. 야. 기억 안 나냐? 현우? 졸업생이자 직전장에게 반말을 하며 강하게 도발하죠. 2년 전 땡골에선 동균과 현우는 서열을 정하기 위해 싸웠고 여러 번이 현우가 한 수 위였지만 동균은 이 사실을 숨기며 살았죠. 나와 이 새끼야. 뒤이어 준원이 다가오고 이번에 선생님 안 불렀는데 이제 마무리 지어야지. 이번에 안 봐준다. 2시간 전 운도 형님이 이기면 운도 형님 쪽에 붙고 현동이가 이기면 현동이 쪽에 붙더라. 형님은 어느 편이십니까?
준원은 현동을 도와 운도를 끝내기로 마음먹는데요. 현동도 준원이 합류되면서 더 해볼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특히 준원은 자신을 따르던 1학년들을 치기가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확실한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남은 상대는 3학년. 번영은 물주먹 필도를, 준원은 복싱 스타일 철성을, 현동은 이짱 종엽을 상대하며 자신은 담용고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죠. 그렇게 무서웠던 3학년이었지만 정의로 힘을 합치니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가 생겼고 끝내 중심축을 날려버립니다. 최후의 관문 운도. 운도가 스탠딩에선 강할지 몰라도 그라운드에선 빈틈이 많이 보였죠. 결국 이번에도 쓰러뜨리며 담용고의 평화를 찾습니다. 이후 운도와 일진들의 결과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2학년들이 웃고 잘 지내는 걸 보면 무겁던 학교생활이 다시 밝아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엔 싸움장 현동도 웃으며 마무리됩니다. 영화 센놈들의 반란이었습니다.